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바다가 언제 잠잠해지나 싶으시죠? 동해를 제외한 해상의 기상청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풍랑특보가 해제되더라도 바다는 거칠게 쓰니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요. 강원 동해안은 여전히 강풍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고요. 오전 9시 기준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과 물결이 거세겠습니다. 오늘의 바다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코 조이 관측소인데요. 고요해 보이지만 동해 중부 먼 바다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앞바다도 2m에 다다르는 물결이 일겠고요. 바람도 초속 12m 내외로 매섭겠습니다. 해상 활동은 좀 더 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술포 조이 관측소로 가볼까요? 날이 잔뜩 흐립니다. 하늘만큼 바다도 표정이 좋지 못한데요. 2m 안팎의 파고와 초속 10m 내외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오면서 희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파고가 1m를 넘겠고요. 초속 10m 내에 된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오늘은 음력 10월 20일로 일반적 물대식으로 허리사리가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조석정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후 1시 17분경 약 115cm로 저조 나타나겠고요. 이후 바닷물이 서서히 차오르다가 오후 7시 30분경 약 790cm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에서 낮 12시경 2.3노트 세기로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는데요. 조류의 방향은 서남서로 썰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최강 유속은 7시간 20여 분 뒤인 오후 6시 20분경에 2.8노트 세기로 발생하겠는데요. 이때 유향은 동북동 방향으로 밀물대가 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CCTV였습니다.